누나 앉았다!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박살 행성에 곧 도착해. 대장, 정말 저기로... 대장, 정말 저기로 갈 거야. 대장, 일어나 봐. 대장, 정말로 갈 거야. 잠깐! 여기가 어디야? 박살 행성. 에? 우리가 여기에 왜 온 거지? 휴, 그건 바로 우주 안전 배치. 우리 팀이 이번에 아주 위험하고 거대한 운석의 충돌로부터 지구를 구하고 받은 거야. 우와, 나도 저런 활약하고 싶다. 철수 대장은 배지가 안 보이네. 우리 은하 안전단은 배지보다 우주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마음이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 팀도 다 함께 힘을 합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도 구했다고. 부끄럽다, 대장. 나도 영희 팀으로 가고 싶다. 야옹아, 어디 가니? 우리 대장과 있다가는 저런 시시한 일들만 하게 될 거야. 그래? 철수랑 같이 올래? 좋아! 너희들이 그렇게 위험한 임무를 원한다면 박살 행성으로 출발한다! 박살 행성? 안녕하세요. 오늘부로 철수팀에 합류한 루키입니다. 앞으로 잘... 말도 안 돼! 박살 행성은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야! 왜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데? 그건 바로 왜 위험한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지. 당장 박살 행성으로 출발! 안 돼! 너무 위험해! 그럼 할 수 없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지사야! 우리는 가위소밖에 없는데! 안 내면 출발! 가위바위보! 안 돼! 야호! 내가 이겼다! 환영해, 루키! 박살 행성으로 출발하자고! 그래서 박살 행성으로 오게 된 거지. 저 행성이 왜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지? 외계 악당이나 우주 괴물이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냥 돌아갈까?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나는 영인의 팀으로 가고. 박살 행성으로 전진! 박살 행성 도착. 충전이 완료된 로봇은 루키 출동! 루키 출동! 근데 저 혼자만요? 다른 로봇들은 충전 중이야. 박살 행성이 왜 위험한지만 살피고 오면 돼. 알겠습니다. 루키 출동! 구왕님 일어나세요. 구왕님. 누가 쓰러져 있다! 구왕님! 길바닥에서 자면 안 돼요! 너희는 누구냐? 난 은하안전단 철수팀의 대장, 철수라고 해! 이분은 박살행성의 구왕이시다! 그런데 여기 박살행성이 왜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우주 악당들이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이번 행성은 박살행성입니다! 우리 별에 놀러온 관광객들인데? 다행이다, 난 또... 지진인가? 우리 집 앞에 주차하신 분? 옆집에 사는 밥인데? 이봐, 밥! 그 우주선 내 거야! 전혀 위험한 괴물이 아니에요. 속이 좀 좁긴 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 행성이 왜 위험한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박살 행성은 짐의 선정으로 모두가 평화롭고... 말썽쟁이 코앙이다! 또 무슨 사고를 치고 혼나나 봐! 클럽! 네! 저 녀석들을 감옥으로 보내라! 이놈들! 도망가자!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계속거라! 어? 어? 루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왜? 찻길을 건널 때는 횡단보도로. 어? 알아냈다! 이 행성이 위험한 이유를! 야. 야. 여보세요? 드디어 이 박살 행성이 왜 위험한 곳인지 알아냈어! 옐로를 출동시켜줘! 출동이다! 정전 완료! 게이트 오픈. 옐로 출동. 옐로 도착! 옐로, 이 행성의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만들어줘! 알았어, 대장! 임무 완료! 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박살행성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야. 정말? 가로등처럼 불만 들어오는데? 저도 불 들어와요. 박살행성에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통규칙이 없었기 때문이었어. 신호등 빨간불에서 차들이 멈추고 녹색불에 가게 한다면 이런 사고는 없어지겠지? 그런데 노란불은 뭐야? 그건 조심하라는. 뭘 조심해? 곧 신호가 바뀐다는. 그걸 왜 조심해야 하는데? 블루 출동! 도와줘. 드디어 내가 활약할 때가 왔군. 교통안전은 이 블루에게 맡겨라. 그건 바로 자동차 정지거리 때문이지. 정지거리? 나도 알고 있었어. 정리거지. 정지거리? 그래, 정지거리. 그게 뭔데? 설명해라, 블루. 너 사실 모르지. 알았어, 내가 설명하지. 달리는 자동차는 갑자기 정지하려고 해도 한참이 지나서야 완전히 정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지거리라고 해. 만약 신호등이 갑자기 바뀐다면 자동차는 제 위치에 서지 못해 사고가 나겠지. 그래서 멈추라는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미리 노란 신호를 보내는 거야. 이처럼 달리는 차는 바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차도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겠지? 그래서 차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 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가라는 뜻이라고 했지? 잠깐! 저렇게 신호를 못 보고 가는 차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항상 인도에서 멈춘다. 녹색불로 바뀌면 바로 건너지 말고 좌우를 살펴 차가 멈추는 것을 확인해야 돼. 손을 들어 내가 건널 것임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고 차를 확인하며 길을 건너야 해. 알겠지? 축하해! 안전교육으로 박살행성을 위험해서 구해내다니! 대단해, 철수야! 그래도 진짜 우주 괴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뭐? 대장, 구왕이야. 큰일 났어! 진짜 우주 괴물이 나타났어! 우주 괴물? 여기로 오고 있어! 역시 우주 괴물이 있었어. 그냥 지구로 가면 안 될까? 나타났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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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보는 괴물이다.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데. 야옹이다. 야, 박살 행성을 구하러 은하 안전단 출동! 야옹아! 난 충전이나 하러 가야지. 거기 기다리고 있어. 은하 안전단 뉴스. 오늘 은하 안전단 철수팀은
위험하기로 소문난 박살 행성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박살 행성을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저렇게 신호등이 없는 차도는 어떻게 건너야 해? 없으니까 아무 때나 건널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차도를 건너야 할 때는 먼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그리고 인도에서 멈춰 눈과 귀를 이용해 주위를 살피며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오는 차가 없으면 주위를 살피며 건너면 돼. 알겠지? 좋아! 오늘의 은하 안전단 테스트! 다음 중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녹색불로 바뀌자마자 뛰어 건넌다. 2번, 차도에서 기다렸다가 건너면 조금 더 빨리 건널 수 있다. 3번, 녹색불로 바뀌어도 좌우를 확인한 후 건너야 한다. 정답은 3번이야. 꼭 기억해둬야 해.